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 기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기아 말고 다른 게임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분명히 기아 문제예요, 이거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걸로 일단 14. 이렇게. 그래도 유튜브보단 이게 빠르다, 훨씬. 방송 키는 거. 아니, 왜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방송 다 끄고 해봐도 렉 걸리거든요, 디아는. 렉 걸리면서 프로그램을 건드는 것 같아요. 방송 중계하는 프로그램. 제 생각은 그래요. 충돌이 일으키는 충돌을 건가요? 일으켜서 저 방송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른 게임 하면서 이런 적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디아블로만 그런 거예요. 이 몹쓸 그게 디아블로. 뭐 배틀필드 뭐할 때도 꺼진다 전혀, 그러던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서버 튕김은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게임이 문제예요. 아, 안 되겠다. 조만간에 블레이드 앤 소울로 넘어가야겠다. 답이 없다, 아, 참. 근데 오늘 하룬이 안 오시네. 바쁘신가? 아, 그냥 일반 균형 돌아보자. 조만간에 어떻게든 디아블로 좀 하다가 이제 다른 블레이드 앤 소울로 바꾸던지. 답답합니다. 아이고. 죽을 맛이다, 죽을 맛. 얘는 왜 이렇게 맷집이 세, 이거. 잠깐만요. 아, 네분 들어와 계시구나. 아, 그러네. 아까도 열몇분 들어오신 거 봤는데. 아휴. 뭐야? 어우, 이렇게.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마인, 변신, 변신, 가자! 오. 왔다. 또 변신. 무한마인 얼른 만들고 싶다. 같이 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은 유난히 여기 또 장이 또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파요. 5, 4, 3, 2, 1, 땡, 가자. 이놈의 쿨타임. 붙었어? 붙었어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비전력 절망스럽다. 가자 이제 덤벼. 아유 어쩌죠. 하여튼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좀 혼자 해야 할것 같고, 그 자꾸 방송에 악영향 끼치니까 자꾸 꺼져버리게 하고 이러니까 오버워치만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도 좀 신경 써주지 니네. 어머, 저기 서버 터졌다는데. 그러니까 얘네 좀 상태가 좀안 좋아요. 야, GTA도 그 사양 높다는 GTA도 아직까지 하면서 방송을 꺼지게 하게 그렇게 영향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럼 블리자드 문제지 이거는. 유난스럽다 정말. 아. 유난스럽다. 오버워치만 신경 쓰지 말자. 아이고 너무 많다. 빨리 변신해야 되는데. 아이고 살려주세요. 가자 이 개같은 놈들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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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란 놈들. 어딨어 파란 놈 하나 더. 어 됐다. 무한마이너 그냥 퍼지는 거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네. 계속 변신해. 그러니까 너무 그 너무하고 재사용 감소 뭐 아예 쿨이 없죠? 아예 그냥 퍼센티지가 높다 높아서 쿨감이 너무 만들고 싶습니다. 얘는 신경 쓰지 말자. 쭉 가자. 아 약간의 렉. 2시 방향으로 가자. 얘네 쌩 까고. 괜찮아. 맞아도 돼. 아유, 그냥. 으쌰. 네. 느린나 본데는 그 하수인들을 다 처치한 거. 아, 이쪽으로도 가보자. 하수인들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어, 아닌가? 어. 나봐. 이게 너무 저단. 고행 4단이라 템이 안 나와요. 11단 이상부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버스라도 타는 수밖에. 여기 정에 다 잡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여기라도 들어가야 하나?
들어가보자 그러면. 잠깐만. 아까 여기가 저 혼자 지는 일이죠. 들어가 되겠네. 물 좀 먹자. 잠깐만요. 뚱땡이 오크 뚱땡아, 난 니네를 원하지 않고 이 시끼들을 원하는 거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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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이, 이 새끼야. 황분. 정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다. 가자. 무한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 조지다 보면 나오겠지. 에라이. 안녕? 오 죽겠다. 조심해. 오 쥐새끼가 물어뜯다. 아이고 물어뜯지 마라. 그러다 니가 먼저 죽어. 템 개졸 수준. 잠시만요. 잠깐. 디스플레이 캡처. 자, 잠깐 화면이 멈췄을 겁니다. 그때 화면이 멈췄는데. 아, 그 Alt-Tab 눌러서 그런 거예요. 필요 없고. 인벤 가서 버스 그거 봐야겠구나. 아무래도 이래가지고 이거 힘들어. 자 일단은 방어구. 얘는 탭을 뭐 해야 하지? 다 써놨는데. 참 불쇠 손목 파르산 만화경 손목 허리. 허리부터 해볼까? 천둥신. 뭐가 나왔다. 파줄라? 뭐 파줄라에 불가능한 나왔네? 이거 껴야 하는데. 생명이나 모든 자 마력탄으로 주는 거를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테마는 나왔네. 마부. 아직 안 되겠군. 운이 좋았군. 고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아니잖아. 다시 마력탄으로 주는 피해 모든 원소죠.
아이고. 어이, 할수 있는 게 생명력으로 생명력 올리는 것밖에 안 되겠네, 그냥. 생명력 13%, 오케이. 이카루스님 오셨다. 이카루스님 오셨다. 저분이 있으면 버스를 탈 수가 있어. 단비가 내렸네요. 가뭄에 단비가 가뭄에 단비가 아, 그템 하나 제대로 얻었다. 아, 이거 좋아라. 이거 좋아라. 오리지널 시절의 캐릭을 이분한테 무한 마인 법사 아, 오실 것 같다. 오셨다. 아, 이런 거 극적이라고 하는 거지. 레벨, 정복자 레벨 1202짜리 이 캐릭터를 보유하신 분 오셨다. 하하하. 총몇 채예요? 그럼 하루님은? 아니, 그 반장님은? 전복자 700이에요? 721, 예. 와, 진짜 만만치 않겠네요. 엄청 빠세요. 아. 아, 많이는 못해도, 아. 아, 도와주신다네, 아. 야, 근데 이게 사단이라? 탈비르가 이제 무한. 그래서 대균석은 거래 안 되죠. 계정 귀속이니까 거래가 안 돼. 아, 저분이 더 빨리 돌수 있는 캐릭을 혹시 악사를 가져오시려고 그러나? 그러면은 방을 다시 제가 다시 파야 돼요. 13단으로. 혹시 모르니까. 나가서 설정 가가지고 이거 13단 좀 무섭긴 하겠는데. 어우, 이분도 법사.
잘 쫓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캐릭으로. 6단까지는 어떻게 쫓아다니겠는데, 이게 13이니까. 그리고 대균열 같은 경우는 분명 60단이나 50단을 하실 거니까, 어우. 템이 어떤지 봐야겠네, 프로필. 살펴보기. 그러네, 탈비르, 탈라샤. 이게 그거네. 탈라샤 세트 4개랑 비르 3개네. 탈 4개 비르 3. 저분 거를 잘 봐둬야겠네. 이따가 일단은 프로필을 잘 봐둬야겠네. 오, 70. 아, 고행 13. 아. 저게 무한마인. 오, 나 죽어. 네! 네. 우와, 장난 아니야, 장난 장난. 네. 우와. 이건 일균이니까. 오, 야, 잠깐만. 아, 나 죽어. 나 죽어. 큰일 났네. 탈라샤 4개, 비르. 스쳐도 죽어. 잠깐만. 전설 떨어져 있는데. 와, 한 방, 대박. 딜이 안 나와요. 어깨 방어구 하나 나왔다. 그래, 잘 쫓아다니고 있어. 마인으로 쫓아다니까? 아니야, 마인, 최대한 마인으로. 지금 무한이잖아. 지금 무적이잖아. 무적 버프. 좋구요. 저는 얘네한테 한 방만 스쳐도 죽어요. 아직, 다른 캐릭으로 오면 얘기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물론 임검, 임검. 그치, 임검이니까 빨리 가자. 그치. 반지, 죽순. 그치. 와, 대박. 이렇다니까. 이건 일균이기 때문에 대충 계속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상관없어. 정안 되면은 그거 하면 돼. 우메. 자, 일단 고쳐놓고 잠깐만 고치고 수리하고 이거 타고 가자. 네, 죽이지 마, 하하하. 안 돼. 와, 레이저. 오야. 피, 저, 저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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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와우. 대박. 예, 여기 있자, 여기 끝에 있자. 잡으셨다. 아. 확실히 템이 잘 나와.
4단, 5단, 6단에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10, 1균 13, 11단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잘 나오므로. 아유, 안 된다. 큰일 났다. 얘들아, 오빠, 형이 몸이 안 좋아. 잠깐만, 여기가 아닌 듯 한데. 아! 안 돼! 어쩔 수 없다. 말해서 부활했다가. 야. 뒤에 있자, 뒤에. 뒤에 있어, 뒤. 여기 있자, 오케이. 여기 있자. 너 가만히 있자. 템, 아. 레어도 먹어야 해. 레버 뱉다. 우와, 장난 아니다. 엄청나게 세다. 그래도 근처에 있어줘야 되거든. 와. 걔든 쫓아는 다녀야 하겠으니. 와, 되게 빨리 가신다. 야. 죽을 뻔했다. 와. 힘들었다. 대균에서는 아예 쫓아다닐 수도 없겠는데? 임종의 어깨걸이. 임종의 어깨걸이라. 이걸 차고 모든 제사용 마부 어 있어봐. 마부를 히드라를 주는 피해. 에너지 폭풍 무슨 장세 재사용 대기 감소 히드라 재사용 대기 감소 재사용 대기 감소 재사용 대기 감소 장소 물량 아 여기 있다. 했고 약간 좋아졌네요. 이거 해야 하나? 패스. 재료 넣어놓고. 불쇠 투구 하나랑 와, 두 개밖에 없어. 템이 허리띠랑 허리띠하고 아유.
공격력은 줄어들긴 하지만. 대균. 아, 무한까지는. 아, 운이 좋아야 한다. 비르. 어깨, 손목, 다리. 아, 그러니까 어깨, 손목, 발이 비르고 나머지는 탈. 그래서 탈비르, 탈라샤 플러스 비르. 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해먹을 수가 없다. 와, 이거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을에 그냥 있어야 하나? 이러면 그걸 뭐 경험치를 못 받으니까. 아, 죽겠네 정말. 재앙 써야겠구나, 순간이동. 와,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뭐야, 뭐야. 저부 이카루스님 너무 쭉쭉 가셔. 가 이거 내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가다 죽어요. 죽어. 그냥 일방적으로 죽어요. 어, 근데 템은 괜찮은가 본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놈의 디아블로는. 근데 이러면은 일단 저한테는 아휴 스트레스 완빵 받는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아, 들어와서 텔레포트를. 와,
자, 이제 따라 들어가 보자. 오. 아, 여긴 그래도 맵이 좁아서 오히려. 잡으면서 가시면은 나이스. 반지하는 떨어졌네. 아, 저 먹다 죽겠다. 아. 아, 그냥 마을이 있어야겠다. 근데 그러면 다 템을 못 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균열 수호자가 널 발견했다. 우와, 씨. 아, 역시 고잉 13. 역시 13은 캐릭 좀 어지간히 잘 그거 안 해놔도 빡세요. 개삭살 나죠, 그냥. 빌을 얻게. 빌을 얻게 나왔고. 불새 머리통이 또 나오긴 했는데 예전 거,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안 좋은 거네. 그러면 그거 바꾸시면 되잖아요. 원하시는 부위로. 아니. 어차피 하나 갖고 있어 볼까? 봐, 지금 한손 무기 없어. 금방 걸리지? 금방 걸리띠? 아니야, 금방 걸릴 게 없는데. 60단계다. 아, 대균 60단계. 여기 앞에 있어야겠다.
입구에 있어야겠다. 아,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카루스님이 이거를 다시 프로필을 보고 스샷을 하나씩 찍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임검 수아미. 아, 수아미. 아, 수아미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가려버렸나? 아, 괜찮아. 이렇게 초성률 막다 찍어놨어. 아, 들어가셨네. 그러면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캐릭터 타고 순간이동 안 되지? 아니야, 저 위로 가면 죽어. 아, 이러면 죽는데. 아, 된장 난리 났다. 균형 들어간 거예요? 네. 그냥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아, 근데 저기 하나 있는데. 큰일 났다. 아이고, 아빠다. 에라이, 죽지도 않아, 이. 에라이, 개. 아유, 저 호로, 저. 지금 뭐 마이크 툭툭툭 소리가 계속 나네요. 균 쓰지 않았다. 잠시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와. 업그레이드 성공률이 100%구나. 오히려 탈라샤다. 오, 탈라샤. 와, 탈 금방 나오는구나. 아, 역시 고단을 돌아야 이렇게. 텔셀? 델셀을 안 쓰고. 블랙손. 꺼지고, 멧돼지 다 지워야겠네. 지금 탈라샤가 두개 모였고, 불스에 한 개. 아직은 멀었어. 아, 칼질을 많이 당한 캐릭터라서. 파열로 주는 피해. 극화. 이걸 극화를 해야겠네.
마부를 금방 해야겠다. 이거 제어방에 가시피 파열 주는 피해 이거를 극화으로 생명력 해놓고 활력 일단 해보자. 활력 극화. 아, 되게 안 나오네. 이렇게 안 나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재생 4시간 자연수물량 극화. 아, 다 붙어 있네. 화염저항. 아, 얘는 뭐를 해야 하나? 재생 4시간 자연수물량 극피. 자감 날리고 극피 모든 자원 소모량 재생 대기시간 극피. 오케이, 극피 가자. 아, 자원감. 아, 그렇구나. 뭐 자감 뭐어 모든 자원감. 잘 활력을 해주는 게 낫다. 극대화 피해. 오케이. 아, 세졌다. 좀더 세졌어. 극화 46, 극피 426.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러면은 이제 19단 도는 거 21단 2단까지 돌겠다. 잠깐만. 야. 살려줘. 근데 아나 어차피 죽어 여기서. 이렇게 어그로 끌어놓고 마지막 자동자장 시점에서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와, 대박이다 진짜. 비르 어깨. 탈라샤는 어깨는 없네. 비르 탈라샤 넷 비르 셋. 스크린샷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고 해야겠다. 아직은 템이 완성된 지금 부족하니까, 구성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탈라샤는 금방 나오는 것 같던데. 비료. 비류 4세트, 비류 2세트인가 그러면? 탈라샤 5, 4세트, 비전. 극화, 극피.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아, 네, 왕흑자 띠님 다시 오셨네요. 재생 대기 시간이 52%. 이제 전보다 더 좋아졌다. 이제 고행 6단 돌아도 되겠다. 근데 아직은 여기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다시 한번 프로필 볼까, 다시? 지금 몇 시죠? 9시? 예, 그쵸. 내일 쉬니까 아무래도.
잡으셨네. 준수자 플레이 순간 이동. 오케이. 와. 인걸불이다. 불새, 불새다. 와. 갇힌 자가 딜뻔 보석. 와. 불새 또 얻었다. 금방 세트는 금방 맞추. 금방 맞추는데? 와, 확실히 단수가 높으면, 그래서 인걸불을 하나에 당연히 인걸불 카나이, 인걸불은 무조건 카나이. 인걸불 하던가? 인걸 없으니까 뭐 카나이라도 해놔야지 뭐. 아, 있네, 있네. 아니다. 카나이 원래 있네. 벌써 9시. 시간 엄청 빨리 가네. 역시 기어보려는 마법의 악마의 게임 같아. 둘다 인검 끼고 있으니 그냥 이렇게 불새. 마법사는 불새로 지금 다 맞추신 거예요? 잠시만, 다 하시는 거예요? 탈라샤. 아니 잠깐만요. 탈라샤. 이거 프로필 탈 손은 뭘 끼지? 비를 끼네 손은. 아, 손은 비를 끼는 거네. 근데 일단은 지금 탈 다섯, 비드 삼. 아, 그러면 내가 지금 탈라샤가 3개. 아니지. 불새, 불새가 더 낫나? 극화기 확 올라가긴 하는데. 아니다, 바꾸지. 일단 불새는 갖고 있어보자. 왜냐면 지금 쌍극이니까, 이건. 일단 갖고 있고. 한손 무기. 탈라샤 갑바를 얼른 구해야 되겠는데. 인검은 많으시네요. 많으신 건가? 인검은 이제 있어요. 와, 인검은 잘 되시네. 저는 인검이 잘안 나오긴 한데. 다른 건잘 나오고 인검만 있는. 아, 그래요? 준비를 잠깐 빨리 해야겠다. 탈라샤 손 목하고 손 있고 불새는 하나 있고.
아, 막판 하신다네. 와, 그 템 금방 맞추겠다. 버스 타면. 인공지능 상대? 용량님은 뭐 어떤 걸 하시는 거죠? 갑바는 탈라샤 거를 낀다. 갑바만 구해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 확실히 세졌어. 근데 여기서 근데 대균 63 이거는 어떻게 안 되겠고. 불세로만 다할 수도 있고 불세 5 빌드 3. 아, 그걸 좀 알아봐야겠구나 더 자세하게. 뭔가 아재블록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유저들이 그 특혜 이캐이 게임의 특징은 그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류의 캐릭을 키울 것인가에 따라서 이 조합이 중요한데, 일단은 디아블로에서 이제 조합을 볼때 중요한 걸 보는 게 이제 극대화 확률. 그러니까 데미지가 예를 들어서 100 들어갈 걸 1000을 뜨게 하는 거. 당연히 100보단 1000이 나으니까. 그럼 그걸 확률을 높여주는 옵션이 극대화 확률인데,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전 캐릭터 다 공용으로. 그다음에 극대화 피해. 이두 가지 중요하고, 또 얘는 법사니까 지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사용 대기 시간 이런 거. 기술의 재사용 쿨감 이 정도. 손목은 무조건 이건 쌍극이네. 극피 여기 45.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아, 세트 두 개면 죽으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당신을 부활시킴. 되게 빨리 도셨다. 데미지가 요즘과 달라요. 누가 오셨다. 아, 하느님 오셨네. 아, 오셔 아, 오십시오. 무슨 일 아프세요? 네? 머리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뭐 비서도 안 하시고 방송. 아유, 오늘 어디 좀 갔다 오고. 아, 들어가 볼까? 여자 만나고 오셨어요? 아유, 조건에 일본 여자 맞네. 만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아예 안 들어왔겠죠. 아, 안 들어왔겠다. 아예 그안 돼. 오른밤은. 예. 연말인데, 아유, 아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한잔하고 있는데, 아유, 아, 그랬구나. 불쌍하다. 아, 맞다. 연말,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최고의 영웅. 그 16년. 세상에, 이제 그러고 몇 싸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내게 더 세. 아유, 나이만 한살또 먹고. 그, 반장님, 내일 쉬시죠? 아, 참, 1년이니까 당연히 쉬는군. 아, 예. 그렇죠. 탈바지가 재밌는 나네. 불쏘를 한번 해볼까? 마상. 김무지 하네요, 진짜. 기리모리 기모리 휘모리 장단 좋구요. 역시 우리 제로리즈 삼아 좋습니다. 탈라샤 셋, 알고 셋, 비르 하나. 트레비를 아 맞다. 탈비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카루스님 도와줘서 지금 맞춰 가는데 이제 마지막 판이 나시네. 아, 이거 버스를 타면은 금방. 이제 좀 세졌다. 많이 세졌다. 이쯤 되면은. 아, 이거 이건 랩보다
이거 그거 스토리가 너무 빨리 와버려가지고 진행이 안 돼. 진행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극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더 낫구나. 진행이 높은 게 아닌가? 이게 더 나을. 비드가 먼저 보이는구나. 갑바만 탈 갑바를 좀 맞추면 딱 좋겠다. 마치독스 2?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거 일단은 보니까 아까 사실 낮에 한 3시간 동안 아침에 법사로 했거든요. 계속 했는데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역시 반장님 좀 기아에 중독되셨어, 이제. 이분이 도와주셔서 지금 세트 맞춰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게 막판이라고 하니 아그 인벤 가서 봐야겠다. 버스 그거 대균버스를 봐야겠어. 허리띠 장화 장.. 아 갑바를 못 가? 아, 진짜 미치겠네. 어 갑바 탈.. 아 탈락하다. 갑바 탈락하네. 그거 갬블 갑바 탈락하구요. 근데 저는 그거 고대 먹었잖아요. 저는 그거. 아 그래요? 스토리랑 그래픽, 액션, 컨텐츠 100점 만점에 95점 드립니다. 벌써.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75점이요. 75점밖에 안 주세요? 네. 왜 이렇게 조금 주셨어요? 아니, MMORPG 군 중에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MMORPG 중에서. 그러니까요. 75점. 그렇게밖에 안 주셔? 네. 저는 스토리 70점에다가 지금 빨간 탈사 비교 하나네. 전 디아블로는 80점이에요. 어이구. 저한테 100점짜리는 없어요. 제노버스도 75점인데. 점수를 좀 짜게 해주시는구나.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래요. 모자를 날리고? 아니, 모자는 할게 없네. 활력, 4성. 공속, 아, 공속 지능. 상남자라면 바로 파티죠. 얘는 뭐 날릴 게 없네. 울산돌쇠님은 또 파티 못 받으시네. 벨트의 파편. 아, 벨트. 벨트 파줄라 쓰고 있는데 5성 배운 거 아니라 마력원 랩이 안 오는데. 수수께끼 보주. 이거 10성까지 가야 되죠. 이게 말랩이 없어요. 아 말랩이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아니 서버, 그러니까 이 서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16성이에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계속 올리려면, 그러니까 성은 더럽게 안 올라요. 아, 그러니까 서버에서 저 제일 50에서 성 오르는 거잖아요. 아, 그 6성까지 오를걸요? 그리고 50. 6성이요? 예. 네. 그냥 그뭐 50, 6성 이건 왜 정한 건지. 그러게, 55를 만든 다음에 1성부터 넘어가야 돼. 중간에 생뚱맞게 나와. 쓸데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러기도 쉽지 않다. 레어만 뜨냐? 깔끔했잖아요. 아, 깔끔했다 진짜. 이게 딱 유행어잖아요. 깔끔했잖아요, 이게. 참 많이 하나씩 나오네요. 아, 이 비르 탈 4개, 비르 하나. 아, 이제 가신다네. 이제. 이 정도 스펙이면 극화 46에 극피 426이면 아까
고행 4단 돌았으니까 한 7단, 8단 돌수 있겠는데? 일단 나가보자 그러면. 13단은 아직은 안 돼. 이건 무리고. 좀 잠깐. 게임 설정 가서 고행 한 7. 7 가보자. 뭐 어떻게 되나. 4 정도는 무리 없이 도니까 4, 7, 4. 극피가 확 올랐으니 법사가 은근히 딱딱해서 여기 성체 지하 1층 한번 가보자. 자, 얼마나 세지는지 보여줘. 얼마나 세졌는지 보여줘. 세지긴 세졌는데 애들을 빨리는 못 잡네. 아유, 야. 좀 세구나. 7단은. 7단은 좀 무리다. 약간. 신경 없던 팩이네. 7단은 조금 무리다. 보니까, 6단 가자. 6단. 6단이 낫겠다. 6단이 딱 낫네. 또 4단에서 6단으로 올라가 승급 했네. 여기서 이제 급한 대로 인검을 지능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거 무기만 좀 나오면 바로 7단, 8단 가겠네. 탈 세트가 그거구나. 2세트. 운석 낙하. 4세트, 8초 동안 저항 25 증가. 괜찮아졌네. 스무스하네. 던전을 스무스하게. 나중에 던전도 가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국민 랩이 보통 12성, 13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티가 또 해산됐다고 그러네. 네, 저 지금 던전 좀 들어가려고. 잘해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퀘스트로 거의 올릴 수 있는 거 거기가 한 10성 정도가 오. 1차전 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 올라요. 조금씩 올라요. 이 서버 1등이 16성. 55렙 16성이요? 네. 제가 해보니까 10성부터 퀘스트 자체가 다 떨어지니까 1퀘나 던전을 올려야 되는데, 던전 자체가 세서, 그리고 경험치 많이 안 줘요, 퀘스트처럼. 오래 걸려요, 진짜. 와, 몰라, 씨. 파는데 막 며칠 걸리고 막 와, 그래요. 이거. 어우, 얘 세다, 얘네, 왠지. 오, 혼자 도시긴 도시네요. 근데 좀 세네, 얘네. 6단도. 깔끔했네요, 한마디로. 어저께 던전 두판 들고 오늘 세 판째인데, 던전이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진짜. 이게 애들이, 저는 초보니까 애들한테 오더 받으면서 막 하면은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 운석 낙하는 이거 자주 나오지도 않고. 우리 떨보님. 아니면은 파열을 엔트로피로 바꿀까?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오, 야, 아파. 박세.
10성, 10성, 11성. 지금 파티가 10성, 10성, 11, 11, 12성인데. 이게 지금 나온 지가 17일 차니까. 17일 차? 그 기존 서버에서는 25성까지 있는 걸로 알아. 이게 25성까지가 만렙인가 그런 거. 예, 25성까지 만렙이에요. 다른 서버는 25성이고 지금 이 서버에서 1등은 16성. 겁나게 안 올라요. 솔직히 성 넘어가면은 거의 1성 하는데 막 며칠 일주일 막 이런 식 걸려갖고 한 13성부터는 거의 막 올리는데 몇 달 걸릴걸요.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와. 그때부터 레벨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어, 이 광선이 더 세네. 템빨이랑 컨빨. 와. 뭐지? 특히 컨빨. 컨빨이 중요해요. 진짜나 MMORPG 중에서 이렇게 컨빨이 필요한 게임 처음 봤어요, 진짜. 템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 컨이. 진정한 상남자의 게임이네. 원래 RPG는 무조건 템빨인데, 그죠? 이거는 템빨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국민템이랑 지존템이랑 능력치 차이가 한 2, 30% 차이밖에 안 나요. 오히려 컨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템빨 컨면은 기존 유저들 못 이기거든요. 기존 유저들 못 이기는 거. 아휴. 좀 세졌다. 아. 뭐 확 세진 건 아니고. 일균을 돌아야겠구나. 아파. 일균을 돌자. 탈라샤. 빌. 대균. 어디 시작이냐? 1, 2, 3, 4, 5, 6. 이게 대균 6이지. 10성. 10성 2명, 11성 2명, 12성 2명. 아, 12성만 돼도. 대균 고행 5, 23단계 돌아보자. 대균 가자, 꼭. 23단계. 면은 좀 할만하겠다. 그러네, 할만하네. 오, 이 새끼, 얘네 딜 진짜 세다. 오, 좋은 파티 들어왔다. 어저께 파티 헬파 걸렸는데. 그렇지. 레이저를 흩뿌리기. 좀 낮췄는데 난이도를. 아까 4단 돌 19단 돌다가 23단으로 승격했다. 어, 그래, 이게 낫다. 25단도 돌 수도 있겠는데 이게 낫지. 그렇지. 와, 이 파티 진짜 세긴 한데 이게 광역금살기는 어쩔 수가 없구나. 보스 때 지금 불바다간에 3명이 전멸했네. 그래, 전전이 이런 맛이 있어. 게임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어. 그래서 다른 타 MMORPG에 비해서 난이도가 확실히 있어요. 난이도가 그거 정하는 거예요. 오! 야, 다 전멸했다. 흙 뿌리기. 운석은 저기 일정한 아, 확률로 뭐야, 떨어지는 거. 탈라샤 뭐야. 세트 효과. 가자. 아깝다. 딸딸한 게 되고. 터보님 지금 보스 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1100만이요. 1100만. 어. 필드 몸에는 그만한 거 있어요. 얘는 데미지가 세잖아. 데미지가.
무조건 컷 못하면 한 방에 끔살나요. 그냥 안 맞고 깨야 돼, 안 맞고. 안 맞고. 오씨. 아, 이 왜 썼지? 아, 괜찮다. 재밌네. 못 깰 정도는 아니고 몇 번 죽으면서 트라이하면 성공할 정도. 그래도 10성씩 됐는데 씨. 딜이 800 가까이 나오는데 당연히. 아, 억까지 억대까지 이제 뜨는구나. 억. 억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물론 마인 빨이지만. 대균 2층 능력. 그렇지, 힘액대 여기 이때 빨리 돌아야 돼. 잘 녹는다? 버프 먹어서. 이때는 굳이 마인을 안 변해도 돼. 그렇지, 마인을 안 변해. 에라이, 변해진 기지. 위험한 순간에도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여기는 그거기 때문에. 대균이요. 대균이기 때문에. 죽으면 계속 쿨타임이 지랄 같음으로. 오, 검은 어떻게 싸워요? 검은 맨 앞에 싸워요? 탱처럼? 에? 검사요? 검사가 아. 탱들 다 해요. 어 뭐야? 왜 죽었어? 탱 다 한다고요? 여기 있다. 아 계속 딸피 당기고 죽네. 오 뭐야? 얘네 왜 한 방에 죽어? 아 근데 점멸이 진짜 좋네. 아 마인이 좋긴 좋네. 아, 이게 그리고 내년에 업데이트를 더 활발하게 할 예정이래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그냥 아 진짜 아깝네. 이번에 계속 딸피 남겨두고 전멸계 좀 죽으면은 물이 무기 수리를 해야 돼갖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자리에서 하는 거. 네. 그래서 고작품. 그래도 그나마 신규 서버라 얘네들이 면접 까다롭게 안 보고 뉴비들 잘 받아주는 거지. 본섭 가면은 스펙 보고 파티 껴주지도 않아요. 번개. 오래된 게임은. 어 잡았네. 오 두 명 나기고 잡았네. 뉴비 껴주면은 그 고수들한테 혜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출혈로 잡았어. 고수한테 혜택이? 아 도와주면은 서로. 그거 와우에서도 있는 시스템 같던데? 아닌가? 어. 좋은 건 다 따라했겠지. 가자! 뼛조각 흑마법사. 뒤져라. 어 이제 대균열 23단 오니까 이제 초록색도 떨어지네 이제. 아이고 이래야지. 나도 좀 살자 좀. 응? 살면 안 되냐? 업그레이드 성공률이 왜 이렇게 낮아? 단이 낮으니까. 아 그 반지에 구멍이 없으니 그 아, 구멍 있는 반지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갇힌 자의 파멸부터 일단. 아 업그레이드 실패다. 문파를 만드시라니까 하는 문파를 안 만들어. 문파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각종 던전 다니면서 6인 던전, 24이드 레인 던전, 필드 번전 하면서 공략법을 숙지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제가 차후에 리준님이랑 터보님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은 55레벨 10성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크질 못해요. 한번 쓰자. 블랙손 에이 꼭 이놈의 블랙손은 씨. 와, 암살자가 진짜 좋네. 몰래 은신해갖고 가가지고 우리 소환해주고. 이만 세네. 탈헬조선 게임. 23단계 완료. 야야야. 대균 23단계 말고 24단계를 노려볼까? 잠깐만. 24단계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가자고. 일단 차이 정도는 뭐 약간 좀 있긴 있는데. 비전력. 전력이 부족해. 생명력이랑 만두 사야겠다. 와, 전전력이 진짜 딸리네. 오, 그냥 눕네. 마인을 왜 나니까? 야, 역시 마인이 좋긴 좋아. 보호막. 아싸, 피해 입지 않음. 그냥 막 가자. 이때가 기회다. 그냥 가. 가, 다 센까, 다 센까, 다 센까. 다 센까. 센까져. 보호막이니까 굳이 얘네 잡을 필요 없어. 나와, 임마. 쭉 가자. 저놈들은 잡아야지. 요놈들은 잡고요. 그렇지, 정예 다 잡고 얘들도 정예잖아. 그렇지. 아, 좋아. 이렇게. 하노님, 3단 부족도 파는데요. 55렙에 그거 먹는 거요. 경험치 먹는 거 100만. 하루에 한 번씩 그거 사가지고 먹으면 되네. 괜찮죠. 그렇지. 좋아졌군. 24단도 도네, 이제. 25단은 좀 빡세겠지. 오케이. 19개밖에 안 나오네, 그냥. 가자, 변신! 아, 뭐야, 끝자락이야, 여기? 아이. 위로 가야 되는 거야. 십성. 생카고 힘. 아, 뭐야? 아, 여기 아니야? 아이, 덴자, 이. 낭비했다. 이어졌어.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아. 쿨 가면 되니까. 아, 쭉 가, 쭉 가, 쭉 가. 2층. 아, 쭉 가, 쭉 가, 쭉쭉쭉쭉 다 쌩까, 다 쌩까, 다 쌩까. 변신!
3초 컷. 어, 또 있다, 정해. 아, 운 좋다. 그렇지. 와, 좋다. 아, 뻥뻥뻥뻥 시원하게 잘 터진다. 인검? 아, 인검 버프인데? 잠깐만. 아이, 텐자. 또 변신.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좋구요. 마인이 빨리 돌아오네. 쿨이 빨리 돌아와. 이러다가 무한 마인 가는 거지. 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죽었다, 이 개, 미치. 호로, 팍, 썰 것 같은. 죽여버릴 거야. 아, 뭐야, 이거. 아이. 에헤, 참. 아, 이놈 비전력. 어이구. 히맥드 나이스. 뒤졌어, 니 다 뒤졌어, 씨. 샤브르 탱드라. 오케이. 좋구요. 인건 버프. 분시! 대균 3층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 총 5,700만이네. 와, 미쳤다. 아까 잡은 거에 다섯 배는 더 걸려. 쭉쭉 가서 쭉쭉 쭉쭉. 뭐야, 여기 아니잖아. 아이, 이래 호로. 우리는 정해 나오자. 여기서 내가 함부로 변신하면 안 돼. 나왔다. 가자! 균열 수호자가 도착했다. 아, 얘 센데.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됐다. 아, 업그레이드 실패네, 계속. 24. 아, 세트 아이템 왜 이렇게 안 주냐. 보나마나 까보나 까보나마나 저거. 아휴.
쉽지 않소이다. 일균 78%네. 야, 이렇게 패는데 피가 70% 들어가면 아 이거 아프네 얘네. 아 아파 얘네. 아이 샤브라탱. 한 안 계시나? 떨보니만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나중에 저랑 그 밤의 바람 평원이라는데 구무학 24일 레이드 같이 다니셔야 돼요. 그거 다니면은 전설 부패를 먹을 수 있거든요. 전설 부패를 먹긴 먹어야 돼. 주황색 부패를 말하는 거. 주황색 부패. 그거 먹으면은 뭐 생명력이 얼마나 올라. 어 얘네 아프다. 스킬 공격력이 많이 올라. 어 그럼 좋지. 어 얘네 왜 이렇게 아프지? 지금은 50이라서 가면 간 수초. 어. 아 그쵸. 55, 55에 10성은 만드셔야 돼. 계속 다 해요. 진짜 던전은 10성 아니면 껴주질 않아요. 10성이 완전 막내고 보통 11성, 12성, 13성 이래요. 10성 근거 왜 맞는 건지. 그러게요. 55대가 55대가 짜증나네. 아 마인 이거 너무 무자비하게 세다. 무한 마인 하고 싶다. 이든 재생 대기 시간 감소. 아 정말 중요한. 어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이런 가자. 우후. 마하바냐야야. 오씨. 속도 속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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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현욱의 속임수 가자. 쭉쭉쭉쭉쭉쭉쭉 쭉 가서 멈춰서 얘네 잡아. 쭉쭉쭉 잡아 잡아 잡아. 잡는사 가야겠다. 아 오늘 속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지? 위를 속이 좀 다쳤나 그때. 아 아파.
아유 비켜. 뭐야 이거? 아 밑으로 가야 돼? 아. 귀찮은 것들. 이 잠녀러 가. 마인 변신할 준비. 좁은 곳에서는 준비하면 애들 다 녹는다. 다 녹일 수 있다. 나이스 레벨업.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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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헤딩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네. 패턴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죠. 동생 온다는데 동생 오면 컴퓨터 못. 아 그래요? 컴퓨터 프로, 네,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깔아달래. 스무스하네요. 그 남층. 레이저 보니까 마블. 아 이거 그 사이클롭스인가? 아 이거 얘네 길 막아네. 아 짠나. 이렇게 쎄 얘네. 아 많이 안 변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씨. 아이 개 호로. 칵스. 아, 이 칵서크 같은 놈이 이게 진짜. 일단 파티 놔야 될 거야. 아이, 일단 생카고 가자. 들어오세요, 제로리즈 사원. 분명히 피가 11만 5천이었는데 11만 9천으로 들었지. 작물압이 혐오스러운 집가.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야, 잡아야 돼, 쟤 잡아. 잡아야 되는데. 아, 재료 좋다. 아예 막혔네.
스토리가 그때 이거 완전 노가다 게임이에요. 네. 원래 RPG는 노가다예요. 노가다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임은 노가다. 맞아요. 모든 게임은 노가다예요. 네. 노가다 아닌 게임이 없어. 진짜. 그렇게 따지면 오버워치도 노가다 게임이고 그 뭐 저기 네, 점수 뭐. 근데 그 노가다가 그냥 지루한 노가다냐 아니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죠. 어, 큰일 났네. 아. 일단 기다려. 마인 쿨감 될 때까지 이대로 기다리자. 죽은 상태로. 너무 좁은 데다가 정해도 있어. 5, 4, 3, 2, 1, 땡, 뒤졌어. 다. 컴온, 베이비. 들어와, 이씨. 이럴 텐. 뭐, 야. 어휴, 뒤질라고 이게. 또 뭐야 너 그렇지 잡았다. 아 얘 그거야? 아 죽게 생겼다. 아이고 죽었다. 에라이. 아 변신할 수 있었구나. 오 악마 상태에서도 죽어? 오이씨 이 미친 개 호러. 오 얘 얘 무섭다 얘네. 악마 상태에서 죽었다니 이제 호러네 이거. 호러 자식이 저기. 꺼져 이씨. 임검. 4층 회사. 아이 개 뭐도 호. 아이 정말 짠나네 오늘. 아이씨. 이 좁은 데서. 지랄이야 이거. 야 이 뒤졌다 나. 내가 뒤졌다 씨. 아직 안 끝났어. 다 끝났어요. 어 뒤질라고. 끝난 지가 언젠데요? 뒤질라고 이것도 그냥 왜 나한테 찌르냐. 말고 다른 후손들 뛰어주잖아. 아 뭐야 얘네. 아이 하수인. 아 짠. 2단계까지가 딱 맞고 3단계부터 홍문 쓰고 왔으면 좋네요. 2단계까지 맞구나. 야 10단계까지 있는데 이거 얼마나 쓰는데.
팩을 왜 준 거야? 아무 소용 없는. 와, 빡셌다. 와, 힘들어. 하, 이 버스 타야 해. 이거 진짜 답 없어. 9시 58분. 우리 아추. 이제 방송 안 꺼지네. 아. 이제 뭐 악신 살짝 물러갔냐 이제? 아니고요. 절대 물러나지 않아. 덩 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숨통을 약간 튀어놓은 거야. 큰 거를. 악신은 물러가야죠. 사브라테인들 저 악신 저게. 진영 극화 할려. 갈아버려 다 그냥. 이게 공방 가면서 폭풍구나 세계. 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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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5단으로 하자. 약은 먹고 가자. 공공공공공 공, 고행 5는 공개 방이 없네. 다 13단이. 신규 유저가 없어. 디아블로. 어? 공방 다 쪼래 다 뭐 저 상태 공방 들어온 거 같은데 한 사람이 있네. 이 사람 또 혼자 하고 있었나 보구나. 헐 뭐야 나갔네. 헐 누구요? 뭐가요? 아, 아주 공방 왔었는데 그냥 나왔어요. 아, 공방. 이 버스 태우는 버스가 없죠. 그 말이 없는가 봐. 인벤 가서. 디아3 인벤 가서 버스 모집. 와 이 영 버스 아이 너무 빡센데 이거.
아, 일단 저, 아, 이거 이 법사는 인형 버스보다는 그냥 깨긴 했는데 이게 시간 내로 힘드네. 2단계 빠지면 됐구나. 나이티에 대균 50단. 검사가 좀 많네. 검사가 존나게 세구나. 검사보다. 일단 루리에 볼까? 스위치라는 게임 기능은 대체? 곧1080 Ti가 이제 나오겠는데 나올 텐데. 그럼 1080 그럼 중고를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좀 불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 그러면 일단은 디아 뭐야? 닫고 디아를 악사로 좀 해놔볼까? 아니 아니 종수도 영웅 변경해서 얘는 조금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놓은 종수도니까 고행 이게 왜 11로 돼 있지? 고행 13을 할수 있잖아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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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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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어 뭐야 아, 왜 오픈을 쳤나? 아닌가? 어, 이 사람들, 어, 이게 공방 들어왔다. 에이, 공방 가지 마야지. 띄우, 아, 띄우기로 아, 예. 임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제가 아프리카로 하다가, 아프리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유튜브로 옮겼는데, 유튜브로 영상 쏴주는 프로그램하고, 디아블로랑 이게 충돌이 나가지고 잠깐 트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블로 자체가 렉이 있는 게임이라 보니까, 렉이 발생할 때, 유튜브나 트위치로 쏴주는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나가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렉이 그렇게 발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트위치로 넘어왔거든요. 트위치가 유튜브보다 더 기능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트위치에 방생한 거를 유튜브로 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트위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그래서 트위치에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인터넷 게임 방송 한 3년 한 거네. 오늘이 오 이제 2017년 다 돼가네. 뭐 별거 없고요. 한살 먹어봐야 뭐 인생이 뭐 우리 최순실 응? 그 잡것만큼 왜안 되잖아 그거. 고문법을 통과시켜야 해. 물고문. 손 끝에 핀 박는 고문. 등등등등. 자, 일단 이거 뭐야 이거. 게임 설정 가서 공개, 비공개. 괜히 공방 가면 막
그거 될것 같으니. 아 원래 공방을 가는 게 좋긴 한데. 1단계, 2단계는 그냥 하고 3단계에서는 대균열. 에이 공방 가보자. 신문 쓰는 걸로 해야겠다. 신문 바로 가자. 공방 왔는데. 안녕하세요. 공방에서는 거의 안 해봐서 허접인데. 진짜 세게 나오구나 이게. 근데 이게 아 이거 아야 아니다 공방하지 마. 비공개 게임을 해놓고 13단 가자. 고잉 13은 바로 공방이 있어요. 예, 근데 공방 안 가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법사 키우던 거는 고잉 한 5단까지밖에 못 가는데 고잉 5단은 아예 그 공방 자체가 없어요. 제가 키우려고 하는 건 법사인데 얘는 대충 구색은 갖춰놨거든요. 50세트 해가지고 오케이. 흥분실 건 쓰면은 3단계까지 대충 해놓은 거라. 대균석이 하나밖에 대규 얘 65단 65단 가자. 70단은 아직 힘들고 70단을 가려면은 반지가 쌍극을 쌍극이 돼야 할 듯. 아 소몰이 아 휘몰이 안 했다. 400억까지 뜯을 것 같은데. 어우 아프라. 에헤이 그거 에헤이 그거 하지 말고. 피반. 아 피반 제일 싫어. 피반 피반이다. 기다려. 노노노노노 어 계속 피반 상태야. 에라이 좁은 맵 겁나 안 좋아. 잡았다. 아 꼭 요런 맵만 걸려. 너무 중수도라 다행이긴 한데. 아 70단 정도는 돌아줘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일단은 지금 극화기 50 극피가 449니까 극피가 500대가 되면은 70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반지가 쌍극 반지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칼대사는 뭐 솔직히 재료가 있어야 그 칼대산 작업을 하든지 말든지. 아 그냥 구색만 갖춰놓은 거니까. 아 이런 저 이 각석. 이런 아유. 각석이란 말 원래 되게 잘 안 쓰는 말이라고 그러던데. 그거 되게 센 말이라. 여기 얘 이렇게 맷집이 세. 아 이거 인검 없지? 아 잡으면서 가야 되는구나. 아 이게 좁아서 얘는 다 잡을. 아유 이런 뾰킹 이런. 아 이거 일규 니가 예 어 숨어 아야 진짜 맵 진짜 참 엿개 같은 것에 걸렸네. 무적행에 빠졌다.
아니 어디서 뒤로 빠져서 이걸 좀 휘모리를 작동하고 뭐 그래야 하는데. 아 이제 좀 됐다.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에이, 아 왜 씨. 휘모리. 에이 가지 한다 진짜. 에이 나이씨. 되겠다. 가진 뭐 가지. 아 이게 시간이 없는데. 아저씨아 휘몰이빨 짠. 어? 정예가 두부대 아니지? 아 이게 너무 맵이 좁아 진짜. 어이 어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씨. 왜 이상한 맵에 걸려 자꾸. 깔끔했네요. 한 번만 더 죽으면 안 되는데. 딜이 안 들어가잖아 지금. 딜이 약한 건 아닌데. 아니 그니까 씨 빨리 자 꺾어놔고요. 학서커보다는 우리나라 여기 차지죠.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요. 와 이거 들어가지 못하겠어 무서워서. 그렇지. 걸렸다. 으씨. 아이고. 이거 못 깬다 이거. 대기운석 그냥 하나 날려버리자. 아 스트레스 받아. 아 미치겠네 정말. 9분 안에 저걸 어떻게 다 해. 왜 이런 맵에서 저 애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냐고. 아유 개이씨 호러색. 아유 빡셌네. 다 잡으면서 가는. 아니 이 미친 호러 뿅이가.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죽으면 안돼 이제 죽으면 이제 보석이고 다 날라간단 말이야. 지금 시간이 9분 8분 남았지. 그냥 하나씩 잡고 가자. 안 되겠다. 와 이거 그냥 오이 샤브라. 됐다 이제 좀 제발 맵. 아 히맥득 나이스. 어 뭐야 어. 야, 가,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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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자, 다 잡아. 빨리. 접어. 그렇지. 붙어. 이때 정의 하나 놔줘야, 어이! 야, 사살들 싸우자, 야야. 그렇지. 버프. 350, 60억 터졌구요. 다 잡아. 어, 표시를 있으니까 중첩 되니까 가자. 다 잡아. 아,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다. 아, 빨리 가자. 2단계부터 학문 신공 시전해야 돼. 아, 여기 뭐야? 아, 이 호러. 뛰어. 또렉 걸리고 이러려고 그러네. 렉 걸리지 마라, 여기서. 진짜 렉 걸리면 난. 블리자드 그 제작진 이름 저기 찾아내가지고 그냥 개쌍욕 다 한다 진짜. 아 하지마 빨리 죽어
걸렸다 걸렸다 휴. 오, 이번엔 또 한타 이겼네. 잡아.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놈들은 잡아버려야 돼. 아이 뭐야. 아, 맵 진짜 뭐라고 깎은 줄 압니까? 각석스럽네. Go fuck yourself다 그냥. 아, 진짜. 잡아. 빠른 공격. 빠른 공격만이 살 길이야. 그치. 아, 정해. 오우. 아씨. 치명 들어가네. 오치우. 안 돼. 살려줘. 아이씨. 아, 잡았다. 아니야, 깰수 있어, 깰수 있어. 아이고, 오늘도 발표가 나가서 내리지. 이준님은 상남자예요. 야, 400억씩은 떠줘야지, 이거, 어? 어, 이거 왜 눌렀어? 어. 자, 꼭. 잡아. 여덟 분 들어와 계시네. 방송. 어, 트위치가 그래도 유튜브보다 훨씬 더 낫네. 더 깔쌈하잖아요. 아, 제발 좀 넓은 맵. 이 맵도 만만치 않은데. 아. 잡으면서 가자. 좁은 맵만 얻어 걸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왔다. 갇힌 자의 파멸로 느리게 만들어. 그렇지. 떨어져. 어, 얘는. 됐어. 시간 있어요. 아직 시간 있어요. 아우, 가지가지 한다. 그래, 너네 빨리 나와줘서 고맙다잉. 그래, 허상 때려. 계속 때리고 있어. 그렇지. 아, 얘네는 그거구나. 아, 생각이엔 좀 그렇지. 새로 나온 정의는 아니고. 아니, 데미지 이렇게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란 말이지, 시간 없어. 전투? 아, 밑에 있어, 밑에? 잡아. 어, 뭐야, 아, 이제. 쟤 그거잖아. 피반 뜨기 전에 빨리 잡아. 잡았다. 어, 아니야. 꼬. 정이 또 났구요. 좋구요. 뭐 비슷한 계열에 그게 왜 나오는 거야? 나이스. 아니야. 급할 거 없어. 천천히. 65단이라 좀 빡센. 아니, 그거 왜 눌러? 버튼 왜 눌렀어? 아, 버튼 이상으로, 탭 키를 왜 눌렀어? 수가 꼬였구요. 아, 어, 힘 획득, 나이스. 어, 한방 컷이다, 얘. 조금, 지금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거 보스 있을 때 먹었어야 되는 건데.
와 1200억 나오고요. 와. 좋다 좋구요. 1200억 맞아 봐라. 근데 왜 보호막이냐? 어, 1200억 1200억의 힘을 그렇지. 아 소자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남시간 1분이야? 어 1분만에 어떻게 깨 지금 상황에서. 아 보석 아 균일 소자 나왔다. 아 시간 있어? 아 1분? 속도? 벌써 봐. 어 빨리 빨리 뛰어 괜찮아 1분 안에 깰 수도 있을 것 같아. 잡아 56초! 안 돼! 잡아. 아, 저 바람 맞으면 안 돼, 바람. 어, 잡을 수 있겠다. 이름도 섹스틱이스요. 어, 좋아. 아, 저 속도를 먹은 게 저게 신의 한 수네. 어, 어, 저 빨리. 그치. 잡을 수 있어. 35초. 4초. 잡아. 아 잡았다. 29초 남기고 완료했어. 아 이런 나의 클라스가 그냥. 아 업그레이드 성능률이 왜 60%일까. 이게 그거구나. 보석 전설 보석 50 60대를 맞춰놓으면 그때는 그 대균열을 한 70단을 가라는 뜻인가 보네. 좀 더 높은 대균열을 가야 이 업그레이드 성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던데. 계속 올리려면 올리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블리자드 제작진을 한 명 한 명 다 그거 하고 싶네. 물고문하게 하고 싶네. 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70단을 어떻게 가. 아 얘 사악하다. 와 다 실패야? 진짜 사악하다 얘네. 진짜 나쁜 놈들이 다니네. 새우깡이나 먹었지. 아 빡세네. 아. 아니 맵이 넓은 걸 걸려야지. 어? 좁은 맵에서 하면 어떻게 사는 거야. 맵이 좁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백선이 무정 말씀드렸잖아요. 그놈의 인나는 계속 나. 아 패시크프? 50에서 51렙이 어렵고 그 다음부터 잘 올라요. 52, 3, 4 오는. 그 다음부터 이제 성이 또 안 올라요. 아 일단 51이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50에 6까지 간다면 51인데 떨보님 떨보님. 아 이게 다 그건가. 360도 돌아가고 이렇게. 누가 들어온 거 같은데? 아니야 제론이 나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 부셔다. 이거 다 한숨 무기 뭐 법사꾼 나오면 일균 어. 종수도 일균 금방 돌지 그냥.